8월 한 달간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시원한 계곡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계곡으로 떠나보겠습니다. 8월 대미를 장식할 계곡은 바로 밀양 쇠점골 계곡 5,000평 반석입니다. 깊은 계곡물이 만든 천연 풀장과 5,000평의 드넓은 바위가 맞아주는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정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원한 계곡물에 신나게 뛰어들고 무더위 보란 듯 수영을 즐깁니다. 성인도 즐길 수 있는 풍부한 수량의 바닥까지 보이는 맑은 물. 그저 발만 담가도 계곡 피서의 진수를 보여주는 이곳이 바로 밀양 쇠점골입니다. 아, 여기가 이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그런 고장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여름을 이겨내고자 왔습니다. 막상 와보시는 거 어떠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사진도 찍고 시원한 물도 맞고 너무 행복합니다. 1240m 가시산 깊은 계곡에서 사시사철 물이 흘러 시원하다 못해 시리다는 이곳에선 멋진 자연은 덤입니다. 물놀이를 멈추고 잠시 청량한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눈앞에 펼쳐지는 5,000평 반석. 계곡 전체를 덮은 무려 5,000평에 달하는 드넓고 평평한 하나의 너럭바위는 쇠점골의 또 다른 피서를 선사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깨끗하고 더 놀기 좋고 그리고 위험하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놀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방학이 끝인데 마지막으로 여기 와서 힐링하고 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연이 만든 천연 풀장이 있고 조선시대 밀양과 언양을 잇는 옛길과 말 편자를 가해던 대장간 이야기를 품은 쇠점골. 이곳은 어느덧 끝자락에 보이는 여름의 아쉬움을 시원함으로 달래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